카프만 내면 목이 짧아 보인다, 스카프 잘 손이 안 가셨던 분들, 목이 길어 보이면서도 고급스럽게 스카프 연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스카프 트렌드는 제가 명품 못지않게 진짜 고급스러운 스카프 브랜드들도 추천해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예쁘게 스카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피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른바 목 짧녀들을 위한 스카프 연출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연예인들이 연출한 것들 보면 너무 고급스럽고 다른 액세서리 없이 딱 스카프 하나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막상 해보니까 목이 왜 이렇게 짧아 보이고 퉁퉁해 보이는지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세련되고 샤프해 보이게 연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자주 하는 저의 최애 스카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목이 더 짧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스카프 디자인은 너무 화려한 프린팅 그리고 가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이 명품 스카프는 굉장히 심플한 제품보다는 정말 화려한 프린팅 그리고 로봇 플레이가 다다다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카프에 더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얼굴이 더 죽어 보일 수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심한 스트라이프 스카프들이 이렇게 감았을 때 가로 로선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딱 잘려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착용했을 때 특히 더 목이 짧아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가로 너비가 두꺼운 제품이에요. 얼마 전에 제니님의 공항 사진을 보게 됐는데 파란색 스카프를 이렇게 칭칭칭 둘렀는데 유독 그 사진에서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약간 부어 보이게 사진들이 찍히셨더라고요. 얼굴형과 목선을 보여주는데 가로 너비가 너무 두꺼운 제품들은 이걸 다 가려버리게 되니까 훨씬 더 얼굴이 빵떡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떤 철칙 같은 걸 정했는데 이 가로 너비가 8cm를 넘지 않는 것, 얇은 너비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 목을 더 드러나게 해주고 여리여리한 목선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매치하는 상의도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야 되는데요. 이 스카프와 상의의 간격이 없게 되면 목이 훨씬 짧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카프 밑에도 내 목선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상의를 입어야 해요. 비추하는 상의는 목의 너비가 작게 나온 라운드 넥 티 화이트 셔츠 중에서도 깃이 너무 큰 제품이나 채워져 있는 빳빳한 재질의 그런 셔츠들을 입었을 때는 훨씬 더 목이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 셔츠지만 이 깃 자체가 정말 작은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단추도 위에서부터 당기는 단추가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단추가 있는 셔츠를 골랐습니다. 스카프를 했을 때도 쇄골 라인까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셔츠를 입어서 훨씬 더 목이 길어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동일한 제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퍼스널 컬러의 톤이 더 나랑 잘 맞는 제품을 고르면 내 얼굴이 훨씬 더 환해 보이면서 얼굴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목이 더 길어 보이는 내 퍼스널 컬러랑 너무 안 맞는 톤의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이고 얼굴 안색이 더 죽어 보여요. 내 얼굴과 정말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퍼스널 컬러의 톤이 맞는 제품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봄웜 라이트와 여름 쿨 라이트의 경계선에 걸쳐져 있고요. 어떤 핑크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저의 제품들은 제 퍼스널 컬러를 고려한 톤들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극과 극이신 분들은 톤 자체는 내 피부톤과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 애정하고 문의도 정말 많았던 저의 스카프들,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제품들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모노그램 컨피덴셜 방도인데 핑크 컬러 제품이에요. 가격은 30만원대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스카프를 입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스카프가 정말 안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품을 둘러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리여리, 진짜 여리여리 그 자체인 컬러입니다. 모든 컬러가 다 라이트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루이비통인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컬러 자체가 여리여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루이비통 방도 하면 제일 유명한 제품이 디자인은 똑같은데 블랙 컬러로 된 제품이거든요. 내 피부톤을 훨씬 더 환하게 연출을 해줘요. 좀 여쿨 라이트의 느낌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진짜 하얘 보이고 싶다 하는 날에 톤이 정말 많이 가는 디자인입니다. 실크 재질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어두운 컬러의 상의를 입었을 때에도 포인트를 줄 때 착용하기 너무 좋았던 제품이고요. 주로 이 제품은 제가 걸친 듯 안 걸친 듯 좀 무심하게 연출하고 있는데 이 스카프 자체에 참처럼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만 묶어줘도 신경 써서 묶어준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얘는 데일리로는 자주 못하고요. 격식 차려야 되는 날 포멀한 자리에 많이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리본으로 연출한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연출하면 좀 러블리한 느낌을 낼 수 있고 가방 스트랩에 둘러도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명품 브랜드 스카프 못지않게 진짜 고급스러우면서 트렌디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짜란! 바로 비비드 솔리드의 무드 트윌리 스카프예요. 컬러는 이 베이지 원 컬러였는데 정가가 55,000원 정도, W 컨셉이라든지 29cm에서 40,000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뿌랭님이라고 직장에 인스타그래머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옷을 잘 입더라고요. 요 스카프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의 스킨톤을 고려해서 살짝의 골드 베이지 스카프를 골랐고요. 얘는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 한쪽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그날그날 무드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 이 베이지 컬러 쪽으로 연출하면 베이지 쪽이 많이 나오고 블랙 컬러로 연출하면 또 그런 시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 스카프 연출하는 방법을 진짜 세세하게 영상을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놔 주셨어요. 따라서 연출을 하면서 팬이 되게 되더라고요. 빼꼼 보이는 이 로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로고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여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셔츠랑 연출해도 예쁘지만 블랙 자켓이랑 연출하면 진짜 시크미가 폭발하네요. 근데 이 제품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진상을 봤을 때 고구미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기대와는 달라서 좀 실망한 게 있는데 소재가 살짝 아쉽습니다. 다른 실크 소재들보다 얇은 편이고 구김이 잘 가는 재질이더라고요. 다림질을 해서 착용을 해야지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벚꽃놀이 보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포멀하면서 데일리한 느낌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추천. 얘는 비비드 솔리드의 메르니트 타이 스카프예요. 요즘 이런 타이 스카프들 진짜 유행인 거 아시죠? 원래 가격은 32,000원인데 구매한 가격은 한 25,000원대? 이것도 컬러가 네 가지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특히 인스타그래머나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타이 스카프 연출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컬러감은 블랙 컬러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블랙도 약간 탐이 나긴 했는데 블랙은 품절이라서 역시 이것도 저의 피부톤과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잘 구겨지지 않을 것 같은 니트 소재로 선택을 했고 우선 굉장히 얇은 니트이기 때문에 추운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봄 여름에도 착용하기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실내에서도 에어컨 틀고 이러면 또 냉방병의 위험이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방어하고 싶을 때 이런 타이 스카프, 특히 니트 스카프 진짜 강추드려요. 예뻐서 구입을 했지만 실제로 보온성이 되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빈티지한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요. 포멀한 옷을 입었을 때도 중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크롭 티셔츠나 핏되는 그런 티셔츠랑 같이 연출하면 완전 NG세대 그 자체. 요즘 타이 스카프 연출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편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둘러버리면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툭 걸쳐주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슉. 목에 좀 이렇게 밀착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감아주면은 요즘 스타일로 좀 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짠! 이건 마지막 제품인데요. 아비나 펠르의 롱 트윌리 실크 스카프예요. 정가가 한 65,000원 정도 되는데 한 55,000원대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에서 금세롱님이 정말 정말 많이 착용하고 나온 스카프라고 들었는데요.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였고 너무너무 예뻐서 살까 말까를 진짜 100번 넘게 고민했던 브랜드예요.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진짜 진짜 안 어울리지만 시도해보고 싶은 패턴이 하운드 체크 패턴이거든요. 제일 많이 매시는 디올의 미차 스카프 있잖아요. 그게 하운드 체크 패턴이라서 저랑 진짜 안 어울리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한 컬러가 묻어나오는 제품이에요.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 로고도 디자인적인 역할을 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놓고 다니는데 이렇게 연출해주거나 아니면 리본 형태로 연출해주거나 뒤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리여리하게 연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제조했다고 하는데 재질이 되게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명품 스카프들 정도의 실크 재질? 약간 두께도 있고 재질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아비나 펠르 제품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똥손인데 스카프 연출한 게 너무 어렵다 하셨던 분들 있죠? 제가 진짜로 짱짱짱 쉬운 방법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짜란!
반지입니다. 보통 이제 스카프링이라고 해서 스카프 매는 용도로 나온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살려다가 보니까 나 집에 반지 많은데? 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저렴한 반지여도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스카프 진짜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 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방도로 보여드릴게요. 목에 둘러주세요.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반지가 있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스카프의 부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반대편도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쏙 넣어주는데 이 넣어줄 때 중요한 거는 라인을 조금 펴주는 거예요. 정돈을 해준 다음에 보세요. 슉 올려줍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슉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뒤로 쏙 넘겨주면 끝! 만약에 내가 약간 명품 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링의 모습도 너무 예쁘거든요. 보여지는 게 너무 싫다 하실 때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이 뒤에 있던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감쪽같죠?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진짜 쉽죠, 여러분? 오른쪽 부위에 링을 끼워줍니다. 반대편 부분을 접어서 반대편 링에 끼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손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짱짱한 리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링을 걸었던 부분을 밑으로 쭉 당기면 더 짱짱하게 멜 수가 있어요. 많이 만져주지 않아도 빳빳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1차 완성! 근데 여기 링이 보이는 게 좀 신경 쓰인다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스카프를 한번 쑥 둘러주기만 하면 끝! 짱 쉽죠? 그 다음은 데일리에 착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목이 짧아 보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하는 걸 더 선호해요. 목선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이면서 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저만의 치트키 방법이 있는데 토커처럼 뒤로 둘러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데 엄청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링을 끼워서 목을 약간 조인 다음에 뒷부분을 묶어주면 끝! 리본 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묶어주고 원래 우리가 알던 리본 매기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 링으로 한번 고정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짱짱하게 리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용해서 진짜 예쁘게 연출해보셨으면 좋겠고 스카프 잘 연출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다 입문하는 거예요. 치트키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철에 어울리는 스카프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알찬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